자, 그러면 이제 그 이상목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가 어떤 쪽이 자신 있어요? 상담. 아, 요즘은 특히 이혼 소송이 많이 증가한 추세라 가지고요. 예. 네네.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예, 네. 많이 있습니다. 아, 네. 그러면은 그 이혼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하나요? 아니면 다시 합쳐지도록 하나요?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네. 시간이나 비용 또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협의로 우선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분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죠. 두 분이 마무리를 하시는 게 가장 뭐 표현은 그렇지만 깔끔합니다. 네. 네. 혹시 네. 그 성형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네. 남편이 불만으로 이혼 제기하는 경우는 없나요? 그거는 재산 이혼을 제기하는 건 없는데 네.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. 아 이건 널 위해 쓴 건데 아. 왜 나한테 비용을 청구하냐 이거 청구하세요? 예. 그런 경우들은 좀 있었습니다. 성형 수술 비용을 청구한다. 예. 그게 재산 분할에서 너가 쓴 건데 우리 가족을 위해 쓴 거는 아니지 않냐. 예. 그런 식의 주장이 오거든요. 그럼 또 이유가 다 됩니까? 아니 그러니까 재산 분할에서 예. 공동 재산이 아닌 거죠. 아 그럼 예.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 입장에서 당신도 비용이가 같잖아요. 아. 그렇게도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. 아, 예, 그럴 수 있죠. 아니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당신이 이쁜 걸 원하니까 내가 그만큼 좀 젊어지고 아, 이뻐지려고 한 거잖아.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찾아가게 돼. 당신을 위해서 이쁘게 한 거잖아.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예,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그건 또 판사님의 이제 영역으로 아, 들어가서. 판사님의 영역에. 예. 그래서 또 판사님 계시고. 아.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. 네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예.